사업자 및 세무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자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세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업이나 업종별로 해서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무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을 하는 강의로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매출이나 매입이나 이런 발생 경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협회하고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이 세무 공무원들이 그 프랜차이즈의 뭐 구조나 이런 걸잘 모르니까, 네, 그 가운데서 맞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강의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런 강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무조사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세무조사란 게 대체 뭐예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무조사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납세 행정상의 세무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책의 주제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중 대부분의 조사가 부동산 취득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금 출처 조사가 부동산 세무조사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금 출처 조사는 부동산 범위 내에 있는 조사이고 자금 출처 조사라 함은 자금 원천, 취득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고요. 부동산 세무조사라고 하면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그 자금 출처 조사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세무조사가 또 이루어진 경우가 많나요? 당연히 많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증여를 원인으로 했다고 한다고 기재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이런 그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차입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자녀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나이가 좀 많이 어린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걸 취득을 했나 한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바로 착수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서 사실 이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저는 이제 받았다라고 하시는 걸딱한번 만나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거의 흔한 없죠. 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떠세요? 이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세무법인이 있으시니까 뭐그 세무조사의 의뢰가 얼마나 좀 들어오는 편이세요? 저희는 애초에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세무조사를 세무조사 사전 예고 통지서나 이런 거를 받고 연락이 오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뭐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세무조사, 사업체 조사가 일반적인 부분이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법인이나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사업이 그쵸, 힘든데 그 그쵸. 부분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체 조사를 하지는 않고 대부분이 그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조사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금 출처 조사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뭐 가족이든 기업이든 돈의 이동에 따르면은 거기에 부과된 세금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적발해서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대응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엄마가 이제 돈이 좀 있어가지고 뭐 돈을 이제 현금 찾았어요. 그게 뭐 1억이든 2억이든 어차피 현금 뭐 전산으로 하면은 추적이 된다고 하지만 몰래 그냥 인출해가지고 아니면 숙고를 뽑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을 주면은 당연히 이제 끊기게 될거 아니에요. 그 추적 흐름이. 이런 경우도 많이 적발이 되나요? 그런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한 꼬리표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증이 되기는 힘들죠. 네. 왜냐면은 자녀한테 줬다라는 부분을 과세관청에서는 아, 자녀한테 준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네. 추적을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신에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뭐 이 현금을 많이 뽑았다고 하는 네.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쵸. 있거든요. 네, 요즘에 다 카드 쓰고 하는 네. 부분에 현금을 네. 잘 안 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1억을 뽑아서 조금씩 조금씩 입금을 하는 거예요. 내 계좌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네. 아, 이 금액이 이 금액이지 않겠어라는 추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 은행 가서 창구에서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네. 출금을 하는 경우에 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네. 이거 어떤 돈 입금하신 거예요? 네. 라고 물어보신 돈 있어요. 네. 네. 그게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웬 오지랖이야. 내가 네, 입금을 그쵸. 하는데 네, 왜 물어봐? 그쵸.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FIU 정보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되기 위함인데요. 네. 입금이 되거나 큰 금액이 출금이 되면은 은행 창구에서도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옷 왜 입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가 준 돈이라고 함 이런 계좌 이체증까지도 써서 관리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수표는 네. 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표를 가지고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발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부분을 쓰면서 어차피 배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네. 어차피 추적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머리를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5천만 원, 제가 5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이제 증여세가 나올 걸 두려워서 네. 엄마 카드로 그냥 내 생활비 다 쓰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추적이 되나요? 그런 경우도 네. 기존에는 네. 거의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네. 네, 어려웠었는데 네. 그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5천만 원만큼 뭐 어떤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취득을 했어요. 네, 네. 취득을 하고 내 돈이 온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자를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 생활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어머니 카드로 내가 대신 쓰고 네. 이런 부분으로 충당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 모르지 않을까? 그쵸. 라고 생각하실 네, 수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요즘에는 네. 전산이 항상 발달은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것까지도 파악을 하냐면 네. 신고된 소득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매월 나는 2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자로만 200만 원을 네. 냈다라고 하면 네.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신용카드로 이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신용카드 받아서 쓰는 네. 거 아닐까? 라는 네. 부분이 추정이 돼요, 일단은. 근데 추정이 되고 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바로 적발이 되기 힘듭니다. 대신에 어떤 경우에 적발이 되냐면 상속이나 부모님이 상속이나 증여로 뭐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결국에 상속을 하시게 되실 네.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카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네. 만약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거나 아, 네. 아니면 갑자기 백화점에서 쇼핑을 네.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녀가 썼다라고 아, 좀 의심이 될 만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사전 증여가 맞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역으로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추후에 오히려 사전 증여 혐의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작은 것들은 추정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뭐 증여나 상속이 이런 큰 건 있을 때 네네네. 한꺼번에 뭔가 네네. 조사가 되나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한꺼번에 통합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4,800만인데 사실 세무지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뭐 몇만 많아야 몇만 명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걸 몇만 명이 그 4,800만의 그 일일이 금융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의심하고 추정하고 지켜보고 이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금 출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는 네. 그 대부분이 운용 금액보다 네. 원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보다 네.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부동산을 1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네. 그동안 신고됐던 소득이 8억 원밖에 없다라고 네. 한다면 그 네. 2억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꼭 이 취득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정책 목적상으로 전수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정책 목적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강남권이나 이런 네. 부분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네. 취득자가 그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30대 이하인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 공제 말씀하셨듯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크게 초과해서 증여를 받고 네.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네. 그리고 그 취득 금액 중에서 차입금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네. 판단이 된다면 조사 대상자로 착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100%는 아닌 거죠, 어쨌든? 네, 100%는 아닙니다. 무조건 조사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뭐 내가 이제 소득 증명 가능한 금액이 뭐 네. 5억이에요. 네. 근데 5억인데 뭐 은행 빚을 3억 해서 이제 2억이 비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법대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2억에 대한 뭐 증여세든 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럼 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뭐 좀 세금을 뭐 유두리 있게 해주셔서 절약해 주시는 거예요? 절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사후적으로 이미 그렇게 신고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뭔가 컨설팅을 진행하기에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네. 대신에 이제 계좌 내역을 저희가 받아봐서 네. 그 부분으로 이제 빌린 금액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된다라는 네. 부분을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차입을 3억 원은 했지만 네. 2억 원만큼은 부모님이 차입을 해서 좀 이걸 그거 빌려주셨다라는 부분들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을 빌렸는데 내가 이거를 엄마한테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 네. 아니라 차용을 네. 해서 내가 이 부분을 대체를 한 거다라는 부분을 네. 입증을 하려면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머니가 차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1차적으로 판단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으셨던 부분에 대한 부채잔액 증명서나 네. 그리고 이게 이체가 돼야 되잖아요. 네. 자녀계좌로 네. 자녀계좌로 출금이 됐다라는 부분에 이체증 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첨부를 해서 네. 소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출이자도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증여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재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사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뭐 매출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의 혐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매출 누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신고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매출 누락에 의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했을 때 실익이 증여세를 신고 그냥 그거 그 추징당했을 네. 때보다 실익이 뭐 법인세 신고했었던 실익이 더 작다면 아니 그 부분이 더 오히려 네. 이득이 된다면 네. 오히려 매출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 신고를 득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사후적으로 좀 세금을 뭐 절약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컨설팅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네. 오셔서 먼저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네네. 사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후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후적인 경우가 사실 많죠. 대개는 애초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오시면은 너무 좋은 베스트 아닌데요. 그쵸, 그쵸, 예.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그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자금조달서
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미 그쵸. 취득은 하시고 그쵸.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연락 네.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신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절세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취득하기 네. 전에 아니면 취득하고 나서라도 뭐 네.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매월매월이나 뭐 몇 개월마다 분양대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네. 그때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사후전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가 이득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럼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그 세무당국이 이제 나이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네. 보나요? 나이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죠. 어떤 예를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대 이하라고 한다면 네. 요즘에는 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이 안 되고 그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금액은 굉장히 고액인 그쵸.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 소득을 발생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령에는 네. 세무조사 시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애초에 판단된다면 애초에 세무조사 네. 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 요건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네. 그 세무당국 내에서는 네네네. 뭐 몇 세 미만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데이터를 정렬해서 네. 세무조사를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30대 이하로 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내 아이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네. 왜냐면은 미성년자가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미성년자가 너무 어려서 취득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취득 원천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쵸. 조사가 착수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자녀 명의로 증여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애초에 그냥 자금 원천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그냥 증여세 신고하시고 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적으로 먼저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네. 게 유리할지 이제 네네네.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돈을 줄 때 이제 그럼 우리는 세무조사 피해야지 하고서 차용증을 이제 보통 쓰는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아버지 뭐 누구는 아들 누구에게 뭐 1억 원을 뭐 빌려준다. 네. 해서 뭐 이자는 뭐 얼마를 준다 이렇게 썼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 네. 아니, 우리 이렇게 썼는데요? 네. 보여주면은 그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되죠. 대응이 돼요. 네. 왜, 그럼, 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그 대개는 채용증을 써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네. 뭐 배우자나 뭐 아버지 말씀하셨듯이 직계존비속 간에 채용증이 거래가 좀 불신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자를 얼마 주겠다라는 부분의 조건이 정확하게 네.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 며칠에 이자 얼마가 이제 딱딱 들어갔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자가 네. 일단은 부모나 직계존비속 간에나 배우자나 이런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법에서는 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차용증은 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 놓으시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원금을 빌렸고 네. 이자를 다달이나 뭐 반기만이나 이런 식으로 네.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네. 약정을 하시되 네. 매월매월 약정을 하셨다면 그 이자가 반드시 계좌에는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정 받을 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정기적이라는 말 속에 네. 매달이 될 수도 있지만 5년마다 지급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5년마다 좀. 1년도 아니, 근데 만약에 그 5년마다 그 차용이 써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이걸 공증 받고 네. 이제 뭐 한 3년, 4년 뒤에 무슨 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 우리는 5년 만에 이자식으로 했는데 하면 이게 네. 되나요? 아, 그건 좀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만약에 그 5년이 세무조사를 네. 착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네. 5년이 지나고 나서 6년에 세무조사가 착수가 됐는데 네. 5년에 이자나 뭐 원금이 일시 상환됐다라는 이력이 있다고 해봐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인정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뭐 통장에 바로 네. 확인이 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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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인데 네. 3, 4년 때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뭐 이걸 보고 인정을 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금융 만약에 지인 간이었다고 하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남이니까. 근데 아 이거는 이렇게 했다라고 5년이라고 기한을 설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걸 인정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났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힘들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네, 일반적이지 거죠. 않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특수관계인 간에 그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매월매월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이자를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출 이자는 5%인데 아, 3%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 3%를 했으면 인정을 해줘요. 3%를 했어도 인정을 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자를 뭐 채용증에서 특히나 공증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3% 이자를 주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 어찌됐건 간에 이자를 준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요. 이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법정 이자율로 정해지는 부분이 4.6%입니다. 예, 그래서 4.6%만큼은 이자를 지불했어야 된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달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4.6%와 아까 3% 말씀하신 거, 그러면 3%면 그쵸. 1.6%만큼은 그 돈을 빌린 사람한테 이득이 생겼다고 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자는 인정하겠다. 대신에 너네가 이자를 적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를 할 거야 라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 이자에 대한 걸 증여세, 증여로 본다. 근데 대신에 너무 이거를 금액이 너무 소소한데 그 건마다 이자를 본다고 하면은 뭐 세무 행정상으로 처리하는 그 비용 자체도 너무 많이 들 테고 너무 과도하겠죠. 납세자 그쵸. 측면에서도.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은 그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요? 네, 차액에 대한 그 이자는 증여세 부분 이자 있잖아요. 1.6%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또 해야 될까요? 증여로 보니까. 이자를 그럼 계산을 이제 세무서에서 해야죠. 계산해서 고쳐서 주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저는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게 이자의 적정성 여부는 제 판단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1,000만 원 그 이자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애초에 그 증여된 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 이거 증여세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먼저 이슈가 될 것이고 아마 그 조사로 증여세 조사가 착수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명을 하겠죠. 이 부분은 3%에 대해서 매월 이자 지불한 내역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소명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 그럼 차이인 1.6%만큼은 이자를 덜준 거네요라고 말을 하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그 1,000만 원 이내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부분을 소명을 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원금에 대해서 증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이제 뭐 되게 그 외제차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인 뭐 이용하든 뭘 할수 있는데 실질 이용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런 아, 그거는 사실 부동산 세무조사와는 좀 별개로 그냥 사업체 조사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법에서는 그런 특히나 뭐 슈퍼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나의 법인에
뭐 람보르기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국세청에서는 소명자료 요청이나 법인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엄격하게 이게 업무용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송금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 사업체인데 자녀가 사용했다라고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야 되는 경우일 거예요. 예, 그게 1순위고요. 만약에 1차적으로 아들이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직원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경우를 가지고 있냐? 일을 안 했을 거야 라는 의심을 할수 그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슈퍼카를 가지고 있어? 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안 했을 거야. 그러면은 아들이 근로를 했다라는 증빙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꼬리를 계속 묻는 네네네. 건데. 그럼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이게 어떤 부분까지도 이슈가 될수 있냐면 이게 슈퍼카를 아들은 끌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직원 명의의 슈퍼카를 해야 되니 아들을 직원 명의로 등재를 하고 아들이 매월매월 또 얼마를 가져갔을 그쵸. 거예요. 직원 급여로. 그런 부분들로 만약에 아들이 근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판정이 돼버린다면 아들에 대한 급여까지도 인정이 안될수 있는 부분까지도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슈퍼카 잘못 몰면 이게 회사가 완전히 네, 밑으로 갈 수도 있겠네. 네. 사실 요즘에는 벤츠라고 하면 벤츠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그쵸. 부분은 있거든요. 특히 뭐 일명 강남 소나타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요즘 그쵸. 그래서 그 벤츠 같은 경우까지는 그래, 오케이, 업무용으로 했다고 인정해줄게라는 추세지만 특히나 슈퍼카 같은 경우는 해명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점은 법인 세무조사 만약에 이제 부동산 세무조사 때도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체 통합 사업체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확인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법인이 그렇게 말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뭐내 자기 돈을 사가지고 자기가 취득해서 자기 명의로 이제 아들한테 타라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보험을 어떻게 드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사업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특별하게 문제 될건 없죠?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대신에 뭐 특히나 뭐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세무조사가 바로 착수되지는 않거든요. 법인이나 사업체 명의로 취득이 된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게요. 부동산 취득했던 뭐 올해 부동산을 취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하필 그 외제차를 아들이 또 사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또 아들이 외제차 사달라고 해서 외제차를 같이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 자체가 재산이 두 개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신고했었던 소득 금액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누적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때는 잘안 걸리다가 이제 큰 거든 뭐든 한 건에 걸리면은 그게 이제 꼬리를 꼬리를 물다 보니까 다 걸리게 되는 거군요, 이제. 네. 그럼 이게 몇 년까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목마다 몇 년까지 조사를 할수 있는지 그 기한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척 기간은 세목마다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5년에서도 끝낼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무신고라고 하면 기본 15년이고요. 15년. 그리고 재산가액이 30억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추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척 기간이 그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무당국이 이걸 알았는데 조사를 방치하지 않는 이상은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이 거의 그쵸. 없거든요. 없겠죠. 그쵸. 요즘에 이제 뭐 워낙 이제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전세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에도 사실 많았었고. 근데 요즘 많았었죠. 들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막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뭐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이게 전세금을 수령을 하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진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을 통해서 국세청은 전입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는다는 주식은 일단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뭐 주택 가격이 급증하는 지역의 뭐 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고액의 전세입자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충분히 소명 그어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돈을 댔는데 내가 이제 전세를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은 아버지 돈에서 나온 거죠?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 뭐 6년을 살고 나올 때는 내 계좌로 받는 거예요. 그럼 100% 걸리게 되죠. 왜냐면은 걸리나요? 게다가 이게 요즘에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아버지가 일단은 이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만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도 감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2억 원의 금액을 아버지가 임대인한테 입금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2억 원이 이체가 이분한테 됐는데 왜 이체하신 거예요? 라는 이체 그래요? 목적을 물어봅니다. 네, 오. 그래서 이체 목적을 물어봐서, 이거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들 전세 자금으로 준 거다. 그럼 아들한테 전세 자금 준 거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은행은 기록을 해놓는 네, 거죠. 그는 이로 은행은 기록을 해놓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국세청에서는 2억 원만큼 증여를 하셨네요라는 부분으로 사전 예고 통지서가 날라오든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하라는 소명 안내문이 날라오겠죠.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정말 금융기관에서도 이체 목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진짜 낱낱이 보고 있네요, 진짜. 네네네. 그럼 이제 소득 금액 증명원상 내 소득이 10억 원이에요. 그럼 이제 10억 이하로 뭐 8억이든 9억이든 아파트든 뭐 주택 샀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뭐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 신용카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저희가 그 국세청에서는 PCI 분석이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된 소득이 10억 원인데 이 10억 원으로 내가 9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근데 이 외적으로 신용카드를 4억 원을 썼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신용카드 사용액까지도 함께 봐서 검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때 또쓴 돈이 4억 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13억 원을 나는 썼거든요. 근데 내가 신고했던 소득은 10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3억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3억 원에 대해서 탈루 혐의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될수 있다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예요? 그 100%예요? 아니면은 뭐 반반이에요? 아니면 뭐 거의 안 되는데 뭐 가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왜냐면은 세무서에서도 저희가 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들께 말씀드리면 납세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고 제가 어느 정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나요? 그 가능성을 그쵸,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답변드리기가 좀 난감한 게 왜냐면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세무서인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르고 이게 또 지방청인지 일선 세무서인지에 따라서 또그 금액이 혐의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이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걱정이 되시니까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네요. 뭐 강남하고 강북하고 봤을 때 강남에서는 뭐 10억 이런 게 되게 흔해서 대상 너무 맞습니다. 많으면 사실 이제 세무 인력으로 안 되니까 그 기준이 뭐 50억이든 뭐 100억이든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으니까 10억 이상자가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걸릴 수 있고 이런 맞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세무조사 나올 건데 몇 년을 버티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척기간 그럼? 네, 세척기간, 말씀드렸듯이 예, 네. 그 이 부동산 부분인데요. 취득에 대해서, 아, 내가 네. 잔시가태 좀 줬어요. 근데 이제 뭐한 4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네. 5년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네네네. 몇년 지나면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넘어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15년을 15년? 좀 네. 조마조마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아, 네. 증여세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아까 30억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30억 기준으로 해서 100%. 그 금액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냥 100%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요. 나온다. 예. 게다가 30억 넘어가면 금액 자체도 네,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그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고 나서 이제 세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나요? 내가 만약에 뭐 이제 통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럼? 네, 그 세무조사라는 부분을 되게 막상 저희가 겪어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38기동대 분들이 뭐 TV 프로그램이 됐잖아요. 에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TV에서 겪어본 바로는 항상 저희는 그 파란 박스를 봤었으니까요. 그쵸, 그쵸. 그래서 TV를 보면 뭐 국세청에서 그 파란 박스를 들고 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국세청입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영체 가는 그 자료들을 영체해 가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모든 조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자금출처 세무조사의 경우는 저희가 일반 그 사업자보다는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렇게 영체해 가지는 않고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으실 건데요. 그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마 세무대리인을 뭐그 증여세를 신고하시거나 그 관련 컨설팅을 받으신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 세무대리인께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됐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오픈하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도 오픈이 될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나 이런 부분들 세무사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검색하셔서 대리인을 수임하신 후에 착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근데 그 세무사들이 많지만 네. 다그 세무조사 대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들이 다 있고요. 네, 세무사들은 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무조사를 특화하는 법인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그 세무사들이 뭐 전반적인 두루두루 업무를 다할 수는 있지만 되게 특화하는 업무들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저희도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대응을 하는 법인이지만 뭐 어떤 법인은 상속 증여세를 특화하는 법인이 그쵸. 있고 어떤 법인은 양도세를 특화하는 법인이 있고 이런 전문 법인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기 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뭐 부동산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뭐 네이버에 치는 거예요. 부동산 세무조사, 세무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치면 아마 관련된 세무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세무조사에 특화된 이제 법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이 다른 거예요? 아, 저희는 아무래도 일반 다른 업무들보다 세무조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당황하시고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일단 전화를 하시면 사전 예고 통지서에 대한 부분은 혹시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받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직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보 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문자나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이 좋거든,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안내문을 받아서 이게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건지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건지를 파악하고 어떤 세목에 대해서 조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혐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받는 것과
지방청에서 주도하는 게 달라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위에 이제 지방청이 있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르냐면, 네. 일단은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요? 네, 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강도가 다른데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지방청에서 더 높은 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혐의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거래 실제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5년 기준으로 이자를 지불하면 안 되냐라는 네. 부분으로 이슈가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3, 4년쯤에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청에서는 전혀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지방 그 일선 세무서도 아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네. 뭐 채용청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뭐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 하면 좀 더 여지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아마 혐의 금액에 따라서 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강도가 다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우는 지방청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세무서에서 나오냐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혐의 금액을 정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으면 세무서고 일정 금액보다 높으면 지방청인데 이 금액을 과거에는 10억 원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습니다. 네. 그래서 나 만약에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금액 자체가 한 10억 원 정도다라고 네. 한다면 저희가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지방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청 내부에서도 10억이 넘지 않는 부동산인 경우에도 그냥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좀 그 지역 자체가 좀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런 부분을 전수적으로 검토를 하는 TF팀이 신설이 됐대요. 그래서 TF팀에서 10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 금액 자체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도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이 만약에 네. 그 통지서 받고 당황해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세무사님이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뭐 지방청에서 나왔는지 세무서에 나왔는지 확인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네. 확인을 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에 따라서 수임료나 수임 수수료나 이런 게 달라지나요? 수임 수수료가 달라지진 않아요. 수임 수수료가 달라지진 않고요. 네. 저희는 수수료 대개는 네. 일단은 뭐 기본 건에 대해서 네. 그 혐의 금액이 이미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이미 뭐 몇억 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네.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수수료는 청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무조건 기본 수수료는 수수료 저희가 업무를 하는 대가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그쵸. 저희도 세무 대리인의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수수료를 제외하고 네. 일단 나중에 저희가 실익을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1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네. 저희가 만약에 5억 원으로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네. 절세 실익이 5억 원 정도 그래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실익에 대해서 저희가 몇 퍼센트로 책정을 해서 성공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세 실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줄여지는지 어떻게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네. 뭐 기본 이제 수임료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거는 그 얼마를 대충 받으시는 거예요? 수수료는 저희가 네. 상담할 때, 방문 상담할 네,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건 세무서 나오면은 네. 그 조사관은 네.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오는 거예요? 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네. 그 조사 대상자로 일단 선정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네.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금융자료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개는 본인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그 가족들 간에 같이 연결이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조사에 착수됐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다른 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는 문제가 그렇죠. 없냐 네, 그렇죠. 아니면 아, 우리 어머니한테는 문제가 네, 없냐라는 그렇죠. 부분이 궁금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답변 드리면 네. 아 이게 본인의 모든 계좌는 구세청에서 파악이 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을 제외 나머지 어쨌든 부모님도 타인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타인의 계좌는 아무리 네.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지만 내가 또 운영하는 내가 또 갖고 있는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세무조사 받으면은 법인 거는 다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본인 계좌에 그냥 네. 법인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에 얼마 얼마가 큰 금액들이 입금이 되는 네. 거예요. 네. 입금이 되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이 네. 사람이 급여를 받은 금액도 아니고 네. 뭐 빌린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거 매출누락가 아니야? 라는 네. 의심은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자금출처 조사로 시작은 해요. 네. 자금출처 조사를 시작을 하면 계좌상 내역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증여로 볼 수 있는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매출누락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매출누락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의 대표인데 법인의 금액, 법인으로 입금됐어야 될 매출 금액, 네, 특히나 뭐 사업체 이름, 뭐 주식회사 어떤 그쵸. 어떤 네. 이런 데들로부터 사업 누가 봐도 사업체로 보이는 네. 그런 명칭으로서 입금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좌 네. 개인 계좌로 네. 그럼 누가 봐도 매출 누락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금액들이 크다고 한다면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법인 조사로 확 확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조사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인데 뭐 매출 누락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애초에 자금 출처 조사 소명할 때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는 분을 감안하시고 세무대리인들과 협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원래는 원칙적으로 네.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에서 그쵸.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너무 건수가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이.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1차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는데요.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부동산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왜냐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소명 요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판단이 된다면 이게 이상한 거래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 거래건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이런 이상 거래건들을 세무조사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 제출이 오는 경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빙 자료를 꼭 제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무조사 나왔어요. 네. 세무사를 어쨌거나 세무대리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일단 그 세무사의 커리어를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네. 제 직관적인 생각으로 네, 네, 네. 내가 관할하는 곳에 네. 국세청장 뭐 이런 청장급의 세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는 게 저는 일단은 네. 맞을 것 같긴 해요. 제 네, 생각에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세무사 업계에 계시니까 그 업계에 계신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어때요? 그 영향력, 왜 정관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을 수는 없겠죠.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은 아무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당연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력이 당연히 있으신 분들이고요. 네. 그런 부분은 맞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께서도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네. 없어지는 거지 네. 나 청장 출신이야 네. 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네. 누가 조사 대응을 하는 것은 네. 국세청장이든 뭐 일선 일반 뭐 채무사든 상관이 네. 없이 누가 네. 전문적으로 대응을 잘 하냐라는 부분에 네.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사실 느끼는 바로는 네. 이게 아무래도 정말 정관예우라는 부분이 이게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네. 분명히 느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네.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갖추고 네. 지금까지 다양한 세무조사를 대응해온 경험이 네.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로 그 납세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그 세금 문제 잘 해결하는 그 세무사라는 거는 예를 네. 들어서 뭐 증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A 아니면 B라는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뭐 어떤 법인에서 C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뭐 크게 절세를 한 거예요. 네. 그 이 C라는 이런 세무사가 일을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정해진 전반적으로 뭐 증여는 증여, 네. 뭐 상속상속 이런 건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해결법이 이미 유형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세무사별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뭐 방법에 따라서 네. 절세 실익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네. 방법을 따르시면 되고요. 네. 그게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는 세무사는 좋은 세무사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그거를 그만큼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리스크가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A와 B의 방법이 일반적이고 C의 방법이 확 줄어드는 방법이라는 걸 알지만 C를 네네. 안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C로 가능한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만약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C라는 방법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희는 C를 진행하고요. 네. 만약 이 부분으로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겠다. 오히려 이걸 그대로 신고하는 것보다 가산세 추후에 가산세나 이런 부분으로 더 추징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된다면 네. 저희는 A나 B를 권할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를 나와서 다섯 군데 정도의 네. 뭐 세무사 사무소를 돌아다닌다고 했고요. 네네네. 그건 대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사실 뭐 그거를 네. 안내문만 딱 받고 네. 해서 그거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특히 나왔다고 한다면요 네. 저희는 나름대로 네. 어떤 조사의 실익을 검토하고 저희도 계약을 하고 가장 중요하신 건 중요한 납세자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네. 얼마를 줄여줄 수 있는 세금하고 네. 얼마가 나올 거라는 세금하고 두 번째로 네. 궁금한 게 수익료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절세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 거에 따라서 업무를 착수를 할지 말지도 결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그 건 자체가 단순히 통지서만 보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네. 아, 이 건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이런 계좌 내역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판단이 된다면 통지서랑 관련된 증빙 자료를 좀 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네. 뭐 증빙이나 소득 신고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신 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라고 네. 추후에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 그 사무소마다 그 수익률은 네.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중개수수료처럼 네.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그냥 보편적인 그 때가 있는 건가요?
거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장 수수료라든지 뭐 네. 신고, 단순히 신고하시는 네. 수수료들은 일반적인 보수표가 네.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 네. 그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네. 아니면 조사를 대행을 하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업무가 좀 특화적으로 좀 더 네. 심도 있게 들어가는 업무인 경우에는 네.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만 차이가 좀 있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에게 양도나 증여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뭐 해명자료 안내문이라든지 세무조사 통지서 이런 부분들을 받게 된다면 네. 그 너무 막상 받게 된다면 긴장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응하고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대응하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